거대한 머리와 지느러미, 그리고 짧은 목을 지닌 중생대의 바다괴물 플리오사우루스류. 이 위대한 수장룡들은 모두가 엄청난 포식자였으며 다양한 크기를 지닌 여러 속을 보유할 정도로 번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명한 플리오사우루스류들의 크기를 가장 최신의 추정치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플레우로돈 페록스 6.6m 3.3톤 BBC 다큐 공룡 대탐험에서 25m 150톤의 괴물로 나왔던 리오플레우로돈. 시간이 지나고 이 동물이 중형 포식자였음이 밝혀지며 많은 충격을 자아냈는데요. 녀석의 가장 큰 두개골은 동물이 생전 백상아리의 최대치와 유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립체 화석 분석에 따르면 이 동물의 크기는 8에서 9m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합니다. 플리오사우루스 카르펜테리 7.4m 4.0톤 대부분의 두개골을 포함하여 많은 골격 요소를 갖춘 이 종은 플리오사우루스류들의 크기 비교에 항상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이 종을 토대로 녀석들의 머리 대 신체 비율이 1:5가 아니라 1:4였음이 밝혀졌으며 때문에 과거 과장되었던 크기들이 모두 줄어들며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 케바니 7.6m 4.2톤 녀석 역시 2m에 달하는 거의 완벽한 두개골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다른 골격 요소는 없지만 워낙 완벽한 두개골 덕에 머리대 치아 비율을 구할 수 있어 크기 추정에 자주 사용됩니다. 플리오사우루스 훈케이 8.8m 7.0톤 한때 15m 40톤에 달하는 역대 최강의 수장룡으로 알려졌던 프레데터 X입니다. 비록 그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두개골의 길이만 해도 2에서 2.5m로 추정될 정도로 거대한 수장룡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길이는 8에서 10m, 체중 7에서 9톤으로 티라노사우루스와 맞먹는 체급이었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 마크로메루스 10.0m, 9.0톤 현재 속분류 논쟁이 있는 거대한 수장룡 화석 표본입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2010년대의 연구에 의해 플리오사우루스로 분류했습니다. 추정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훈케이의 최대 추정치와 비슷한 것으로 수치가 나온 플리오사우루스 속 중 가장 거대한 종입니다. 몽크라사우루스 보야켄시스 9.7m 10.0톤 한때 크로노사우루스 속으로 분류됐던 초대형 수장룡으로 엄청나게 육중한 덩치가 특징입니다. 녀석은 머리 길이만 2.5m에 달하던 거구였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치악력을 자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람베리의 몬스터 10.0m 10.5톤 멕시코에서 발견된 이 수장룡은 아직 정식으로 학명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녀석을 발견 지에 이름을 따 아람베리의 괴물이라 칭하고 있죠. 2021년 연구에서 녀석은 10m에 10톤을 넘는 괴물로 추정되었습니다. 에이엑투스 롱마니 크로노사우루스 퀸즐랜디쿠스 10.5m 11.0톤 신을 삼키는 바다 괴물 크로노사우루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세와 달리 녀석은 현재 속 분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모식 표본이 속을 판별하기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2021년 연구에서는 녀석을 아예 AX2라는 새로운 속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비판을 받았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가장 완벽히 알려진 거대한 두개골을 크로노사우루스 속의 신모식 표본으로 권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 표기의 문제일 뿐 10m 크기의 초대형 수장룡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키카사우루스 비타의 10.5m 13.5톤 속명이 붙은 수장룡 중 가장 거대한 이 동물은 아성체만 해도 9에서 10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명명된 속이고 화석도 하나뿐이라 정확한 것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생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에빙던 플리오사우루스 14.4m 29.5톤 올해 연구에서 발표된 초대형 수장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수장룡 중 가장 큽니다. 다만 신체의 일부로 알려졌을 뿐이라 그 크기 추정치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으며 일부 연구가들은 11m 부근의 동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식 연구에서 나온 값은 무려 10에서 14.4m로 역대 최대의 덩치를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중생대 바다의 위대한 포식자 플리오사우루스류 수장룡들의 크기를 비교해봤습니다. 본 영상에 나오지 않은 종은 속이나 종 분류 문제가 있거나 기타 이유로 크기 추정이 불확실한 녀석들입니다. 최신 자료를 통해 비교한 녀석들의 크기는 공룡시대 바다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